현대인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고개가 땅으로 꺼질 듯 스마트폰을 보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현대인의 잘못된 습관으로 해마다 척추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령층에서만 나타났던 척추 질환, 이제는 20, 30대 청년들도 흔히 겪는 질환이랍니다. 허리 굽은 자세나 뭐 누워 있거나 그런 자세로 많이.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좀 고개를 들거나 그러면 찌릿하면서 아픈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지가 저리고 당기는 통증,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다양한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몸의 중심이자 기둥이 되는 허리 건강은 한 번 잃어버리면 회복되기 어렵다는데요. 재미있게 운동하면서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는 이색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자신만의 특별한 운동법으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남다른 유연함을 자랑하는 그녀. 하지만 이런 자세는 과거엔 꿈도 못 꿨을 정도로 허리 통증을 겪었답니다. 아무래도 오래 앉아있기도 하고 컴퓨터 앞에 이제 좀 자세가 사실 올바를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를 보니까. 그래서 점점 허리 통증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는데요. 아, 이게 어깨 스트레칭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좋아요. 어깨도 펴지고. 문틀을 이용해 가슴을 펴주는 건데요. 문틀 옆으로 나란히 선 다음 한쪽 팔을 90도로 세운 후 벽을 짚고 고정해 준 뒤 발을 뒤로 빼고 다른 쪽 다리에 무릎을 구부립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운동 기구거든요. 아. 두 번째 방법은 싱크대를 활용한 스트레칭. 양손으로 싱크대를 잡고 팔을 쭉 뻗은 후 상체는 고정한 상태로 발을 크게 한 걸음 뒤로 간 다음 몸을 숙여 스트레칭을 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효과를 본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근데 이거 해먹 아니에요? 휴식을 취할 때 쓰는 해먹과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도구가 기쁨 씨의 허리 건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문짝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는데요. 아니, 이곳으로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찰나. 천을 양손으로 잡고 문을 밟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난도 동작은 따로 있다는데요. 중심을 잡은 뒤에 몸을 뒤로 젖혀줍니다. 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번엔 무릎을 구부려준 뒤에 거꾸로 매달리는 진기명기까지. 거의 묘기 수준의 동작을 뽐내는 기쁨씨, 놀랍기만 합니다. 거꾸로 매달린 모습이 마치 동물을 연상케 하는데요. 혹시 박쥐 생각 안 나시나요? 아, 이게 이제 허리 통증에도 좋고 지금 제 얼굴 빨개지신 거 보이죠? 아, 혈액순환에 진짜 최고예요. 몸의 하중이 반대로 옮겨지면서 압력을 받은 허리를 펴주는 운동법이라는데요. 좋은 운동일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른 자세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쁨 씨. 안녕하세요. 기쁨 씨에게 다양한 운동법을 전수해준 김영선 씨입니다.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매일 이곳에 와서 운동을 배우고 있다는데요. 아, 오늘요? 오늘 폴시크라고 운동하는 거예요. 폴실크, 이름이 참 생소하죠? 두 가지 이상의 운동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운동법이라는데요. 폴실크는 이 플라잉 요가의 해먹과 폴댄스의 폴, 이 봉을 활용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플라잉 요가의 장점, 폴댄스의 장점이 결합된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특히나 유연성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폴댄스의 근력에도 같이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어서 폴실크계의 베테랑 강사로 불리는 김영선 씨의 화려한 동작, 잠시 감상해 볼까요? 우아하면서도 마치 서커스를 보는 것 같은 현란한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수강생들도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할 자신 있으세요? 아,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봐야죠. 스승님을 따라 매번 아름다운 동작에 도전하게 된다는 기쁨 씨. 가볍게 공중에 떠서 다양한 포즈를 해내는데요. 오른발 앞으로 길게 길게.
높게. 손 높게. 오른손 높게. 옳지. 우아하게. 손끝 신경 써요. 디테일. 그쵸. 셋. 둘. 오, 그 손이 아니었는데 그 손으로 했죠. 너무 예쁘겠어요. 꼼꼼하게 자세를 봐주며 수업을 진행하는 스승님 덕분에 실력은 일취월장. 이제 폴과는 좀 다르게 체중과 상관없이 이제 좀 체중이 있으셔도 아무래도 매달려 있으니까는 체중이 많이 나가도 문제없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황하셨지요?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제작진 투입. 하실스. 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것이 어서옵시오 제작진의 철학. 오늘 제작진이 배워볼 폴실크 동작은 공중에 뜨는 것부터 시작해 다이빙 포즈를 해보는 겁니다. 다치지 않고 딱. 자,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자, 조끼를 입듯이 입어주세요. 혹시 너무 높을까요? 조끼를 입듯이 입어주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힘들어 보이는 제작진. 하지만 포기란 없다. 강사의 격려를 받으며 일단 최선을 다해 동작을 따라해보는데요. 천천히 걸어요. 오른다리 펴고, 오른다리 펴고, 왼다리 펴고, 왼다리 펴고.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갸날픈 발짓. 지켜보는 이들을 웃게 만듭니다.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실크가 닿아있는 어깨 부분하고 허리 같이 그냥 당기네요. 어쩔 수 없이 팔에 힘이 확 쫙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전신적으로 그 근육을 안 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이빙 포즈에 도전할 차례. 아니,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니. 그런데 이 운동이 허리에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폴댄스, 폴실크, 플라잉 요가 등의 운동은 수직 기둥을 쓰고 유연성과 근력을 구사하는 운동입니다. 전신 근력과 코어 힘을 강화시키고 복근이나 척추 기립근과 같은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요추와 디스크에 가해진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폴댄스와 플라잉 요가 수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먹을 걸고 공중에서 요가, 필라테스 등의 동작을 하는 플라잉 요가. 재미도 있고 운동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플라잉 요가의 경우 반중력 운동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며 림프절을 자극하여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동작들이 목이나 허리를 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유연성을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로로 연결된 봉에 매달려 다양한 동작을 펼치는 운동인 폴댄스. 폴댄스는 팔을 포함한 전신 근력 또 코어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만점의 운동이랍니다. 처음에는 접하기가 어려운 운동이다 보니까 조금 망설이다가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성취감도 크고. 제가 허리가 디스크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세 번이나 했어요. 폴댄스가 겁나서 허리에 무리가 갈까봐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매력이 있고 또 근력이 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해요.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릴까요? 양손으로 고무밴드를 잡고 중앙을 밟아준 뒤 발을 벽에 대고 무릎을 펴준 후 몸을 굽혀줍니다. 또 옆으로 몸을 굽히며 스트레칭 해주고 발끝을 바닥 쪽으로 향하게 바꾼 후 뒤로 돌아 골반을 낮춰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간단하지만 몸풀기의 제격이라는데요. 야외 활동을 꺼리거나 좀 재밌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도전하셔서 이제 건강도 챙기고 외적인 몸의 변화나 내면의 변화까지도 갖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도 알아볼까요? 바닥과 배를 대고 엎드린 후 양팔은 옆구리에 붙이고 바닥을 짚습니다. 손바닥을 천천히 밀면서 등에 아치를 만들고 가슴과 복부가 완전히 바닥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이번엔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운 후 어깨 간격으로 다리를 벌리고 허벅지에서 엉덩이,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들어올리고 10초간 유지해줍니다. 이 자세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대고 엎드린 후 배꼽을 당겨 허리를 조인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팔은 일직선이 되게 한 후 한쪽 다리와 반대편 팔을 등 높이까지만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몸통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고 허리로 균형을 잡아주며 양쪽을 번갈아 스트레칭 해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건강 습관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내게 맞는 운동법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